주춤했던 제주 지역 외국인 유입이 지난 6월 엔데믹 선언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외국인 관련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한 해였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검은 승합차 한 대.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한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이도동 도심 한복판에서 낮 시간대 발생한 중국인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인들로 피해자가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빌린 1억 원가량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주시 내 한 호텔 객실에 중국인이 감금되거나 협박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몇 시간에서부터 많게는 10여일 동안 호텔에 감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원인은 모두 도박 빚이었습니다. 카지노 관광을 온 중국인들에게 판돈을 빌려준 뒤 이후 이자율을 약속보다 높게 올리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감금에 협박하는 방식인데 이처럼 불법 대부업과 감금 등 도박 빚으로 인한 외국인 강력 사건은 한 달여 동안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월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남성 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차봉지로 위장해 위탁 수화물인 척 반입하려던 필로폰은 무려 12kg가량, 금액으로는 400억 원에 이릅니다.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진공차로 포장한 마약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품을 정밀하게 검색을 해서 이게 마약임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였고 제주도에 입국 및 밀수한 마약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압수하고 처리한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중국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판매하던 50대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이 해경에 붙잡히는 등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인 지난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두했던 중국인 남성이 체류 기간 이후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무단 이탈했다가 해경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천여 명. 지난 2019년 700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관련 피의자도 500명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480여 명이 검거됐는데 5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폭력과 절도, 강도 등으로 검거된 외국인은 전체의 34.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3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 방문 외국인이 많은데 그런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로서 즉일 조사를 실시한다든지 필요한 경우는 출국 규제라든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범죄 예방 교육 및 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폭행과 감금, 마약 범죄까지 올 한 해는 유독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른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제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